미안한데 좀 빨리 가줄 수 있어? 내가 빨리 급한 일 있어? 걱정하지 마. 내가 택시만 15년이야. 여기서 우회전. 그렇지. 여기서 또 우회전. 여기서 쭉 해서 그렇지. 여기서 우회전. 그렇지. 여기서 우회전. 한 바퀴를 돌았네. 오빠. 여기 제자리잖아. 뭐 하는 거야? 장난감? 도현아. 왜? 나 사실 너랑 오래 있고 싶어서 한 바퀴 돌았다. 왜 그 잘못됐냐? 그런 거면 미터기를 껐어야지. 나 사실 오빠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에 막 10원, 20원에 연연하고 어떻게든 내 돈 쓰려고 그러고 공짜만 바라고 내 생일도 모른 척하고 기념일도 다 모른 척하고 나 사실 그거 지긋지긋해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. 알고 있어? 도현아! 치커면서 얘기해! 됐어. 얘기해서 뭐해. 도현아! 왜? 진짜 써먹써먹하다 진짜. 써먹써먹? 발음도 다 듣기 싫어. 됐어 가. 도현아! 가물살이! 저 라디오나 듣자 도현아. 됐어. 써먹써먹 하잖아. 라디오나 듣게. 오늘은 상암동에 사는 택시 운전사 김용명 씨의 사연입니다. 택시 운전을 하다 우연히 전 여친을 손님으로 만났습니다.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예쁘네요. 많이 울렸던 만큼 이제는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. 사랑한다 도현아. 오빠. 뭐야 진짜.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. 김용명 씨 힘내시라고 차량용 공기청정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.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받았어. 오빠 어? 공기청정기 받으려고 탈지 안 탈지도 모르는 내 이름을 팔아서 사연을 보낸 거야? 아 그냥 빨리 나 내려줘. 오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. 아 남처럼 사랑이 난 남처럼. 알았어 내 빨리 갈게. 도현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. 나 룸미러 좀 조정하고. 오빠 룸미러로 뒤차를 봐야지 내 가슴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. 여전하네. 아니 시야를 포기하고 가슴을 볼 정도면 목숨 걸고 보는 건데 귀하게 여겨줘서 고마워. 도현아 도현아. 왜? 너는 그러지 마. 뭐? 한국말 좀 잘해. 도현아 아까 빨리 가. 어디 간다고 그랬지 도현아? 그 모형이 내려달라고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너 도현아 전부 때!